여기는 어디일까요? 말아 맞춰 보세요. 여기는 짐작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 한탄강이에요, 한탄강. 설원 쪽에 있는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인데, 여기에 보면 그 승일교라고 옛날 그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아래쪽에 있는 지질공원입니다. 그 승일교 옆에 또그 감색, 주황색으로 칠한 그 신다리가 있어요. 신다리. 새로운 다리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지질공원. 지질공원이라고 할수 있죠? 지질공원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주상절리가 펼쳐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한탄강은 물이 참 깨끗해요. 깨끗해서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좀 많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버들치? 뭐 일급수에서 사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저산 위에서 물이 많은 산인가 봐요. 저기 물이 쌓여가지고 저렇게 절벽에 주상절리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시면 멀리에 저기 승일교 구다리 그게 보이고, 구다리 쪽에는 조명도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야밤에도 걸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은 여기까지 진입은 못하고 저 구다리 입구 쪽까지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와서 구경하거나 뭐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몇번 제가 철원은 자주 오는데 가끔 많이 다 지나다녔어요, 이 다리를.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온 거는 이렇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까운 데 살아도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갈들이 그 화산석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여기가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고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와보면 지금 물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청량한 물소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물이 물살이 좀 세죠. 임진강하고는 약간 비교가 돼요. 사실 임진강하고는 약간 비교가 되는데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 보니까, 역시 인간은 자연에서 온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죠? 이 물을 보면. 원래 인간이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또, 그 겨울만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얼굴을 살짝 스치는 한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상큼한 느낌. 여러분도 이렇게 가까운 서울에서 뭐 저기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타고 오면 사실 금방 와요. 금방 오니까 여기에는 뭐 고속정도 있고 뭐 제인 폭포부터 시작해서 삼부연 폭포 볼 때가 많아요. 뭐 철원, 연천, 그리고 뭐 포천, 양주 그 장흥류원지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간이 여행도 다니고 또 주말 되면 운동도 할겸 이런 데 오면은 운동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운동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와서 컵라면도 뭐 요즘에는 발열 냄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컵라면도 해서 드시면 되고, 뭐 화기 같은 건 안 가져도 되니까 발열 냄비만 있으면 뭐 밥까지 쌀밥까지 되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이 엄청 세죠. 물살이 저 안에는 고기